안녕하십니까. 다크나이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퇴물 불동환, 원하는 것을 얘기하십시오. 노 5성짜리 반지, 고영육의 공식, 에디사퍼의 9퍼짜리, 자기 3개 다 남아있군요. 하나 실패했나 보군요. 9%, 5에 60짜리, 60에 04, 에디 한번 열어보지. 잠즈 17성, 보공. 쉽지 않은 여연이 될 것 같군요. 도미네이터, 메커네이터, 15성. 15성이 진짜 가성비 안 좋은 것 같아. 7에 24. 5에 36. 다 에딘 안 열어봤네. 5에 15. 40. 6에 48. 거의 억지로 30% 적혔네. 1장 남았고, 90초업에 1.5. 12%. 공식. 03의 희밀? 12%의 한 줄. 17성. 15%. 7회의 몬스터 파크. 7호 배치까지. 언밸런스한데 좀? 옛날에 만든 거겠지. 요새 만들면 50억 하나. 더더. 50억 정도 하려나? 보보방. 공공력 3%, 6%, 5에 45. 에디. 예,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? 네네.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타일망토는 왜 이렇게 많대? 다 갖고 있네. 좋은 게 없다. 예,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? 네네. 골드 애플의 잔해물 아닙니까? 이거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지. 제가 느꼈거든요. 150만 매포. 한 300억 정도 생긴다고? 템을 뭐 바꿀 거다기보다는 무기를 바꿔야겠죠? 300억이 있으면 내가 300억이 있다. 진짜? 무기 바꾸고요. 보조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다 17성 쳐야 될 것 같은데 300억이면 충분히 치지 않을까? 부위당 한 20, 30억 정도 잡으면은 딱 그 정도 되겠네. 무기로 아케인 간다고? 그게 100, 300억, 300억 들어갈 것 같은데? 끝났네요. 300억. 그게 300억인데? 그게 300억 아니야. 앱솝 장갑 매물 보달라고? 아니 요새는 근데 매물 보기 되게 편하지 않나요? 그냥 팔린 거 보면 대강 알 수 있지 않나? 크리에 18%, 에디 한 줄이 50억. 두 줄 달려있으면은 50억이고 한 줄 달려있으면은 40억이겠구만.
그럼 나와있죠. 이게 한둘 달려있어서 45. 이건 좀 더 달려있어. 쓸샵도 좀 쳐주나 보네. AD 2.5조래. 쓸샵, 난 쓸샵이 차라리 없는 게 더 쌀 것 같은데. 선택의 여지가 뭐 없네. 두 줄에 공격력 씨. 대강 50억 되겠구만. 40억 정도 한 줄 달려있으면 40억 되는 것 같고. 대강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네. 이상. 무기를 직접 한다고부터 끝났는데? 레전 쓸 거 아니에요? 레전 쓸 거면 다 날라갈 텐데. 나는 내가 300억 생기면은 무기 앱솔로 17성 쓰고, 아이씨, 무기 쓰고, 도미 바꾸고, 상하이 바꾸고, 하이는 모르겠다. 하이도 좀 생각해볼만해. 망토, 장갑, 신발. 아싸리 살 거면은 유니크 다 돼있는 거 사는 게 좋긴 하지. 자기 너무 많이 남았긴 했네.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? 2위 정도 할 것 같아, 나는. 직접 할 거면은 추업하고 다 생각해서 해야지. 요 정도? 다 갈아 엎어야지, 뭐. 직접 할 거 아니면은. 큐브로 자기가 올릴만한 거. 나는 그나마 바지 정도. 저라면 새로 했을 것 같아. 새로 맞춘다는 가정하에 하면은. 그래요? 궁금한 거 있습니까? 나라면은 새로 했을 것 같아가지고. 우리 집 개가 자꾸 문을 두들긴다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템을 맞추고 나서 해야죠. 태공작을 해. 태공작 해도 되긴 하지. 왜 문 두들겼어? 네네. 너무 무기를 갈라는 것 같아. 사기 팔 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. 패공작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문제는 풋패공 이런 거 할 생각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. 패공작 스크롤 할 거면은 할 만하지. 그거는 이야기는데. 풋패공은 좀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